윤석열 대통령은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이라며 임기 내에 농업 직불금을 5조 원까지 늘리고 농업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.6%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농업도 첨단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농촌 특화지구에 4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. 작년 우리 정부 출범 당시 2조 4천억 원이었던 농업 직불금은 내년 예산안에 3조 1천억 원까지 반영했으며 제 임기 내 5조 원까지 약속드린 대로 확대하겠습니다.